두산이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35% 가운데 약 4.5%를 블록딜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산 측은 이번 지분 매각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일에는 6%가량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했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도 1%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가만 보면은 악재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수급을 보면 프로그램 매도만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 좀 강하게 담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이제 원전주의 좀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님, 네. 네, 사장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분들 신규 매수가 좀 하고 싶었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못 사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역발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두산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점에 이제 블록딜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산에서도 결국 이제 내세웠던 것이 재무구조 이제 강화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자금을 좀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글로벌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뭐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대장주로서 뽑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윤정부가 출범할 때 관련돼서 이제 신재생 쪽에도 많은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이제 원전과도 좀 맥이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4개의 어떤 그 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게 이제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수소,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원전과 수소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2026년까지 수주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좀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벌써부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뭐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상반기에 뭐 매출 같은 경우 6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2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이미 이제 전년 대비 뭐 매출 같은 경우 45%, 영업이익은 12% 정도 상승을 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굵직한 수주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에너빌리티 분야에서는 뭐 사우디 아람코 관련돼서도 뭐 1조 이상의 좀 수주가 좀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수소라든지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대장주가 꺾이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자체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결국 수급의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급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오늘은 조금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좀 매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주 규모를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지금 예상 수주가 7조 9천억, 약 한 8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년간의 수주를 좀 누적 수주를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4조 2천억 정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3년치 먹거리 이미 확보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되 일단 조금은 좀 바닥을 잡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블록딜 관련된 어떤 매수 매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분명히 좀 이제 그런 여파가 조금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바닥을 잡는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명을 변경하고 이제 화석 연료 중심에서 에너지 사업을 4대 성장 사업으로 꼽고 주축을 좀 키워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아람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베트남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네. 있기도 하잖아요. 좀 네. 글로벌적으로 행보가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윤정부가 밀고 있는 두 가지 사업, 약간 이 정부의 약간 아이덴티티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원전과 방산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이제 뭐 한전 기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확실히 민간 기업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꼽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한수원이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주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조단위의 지금 원자력 관련된 이제 수주 관련돼서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그 관련돼서 좀 같이 협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이 안에 협력사가 한 2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이집트 엘바다 같은 경우도 같이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도 좀 매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태조 이방원 네. 중에서 원전만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 방산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선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원전만이 조금 이제 이런 대장주에 좀 꺾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좀 출렁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다음 타자가 좀 원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향후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신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에도 좀 급락을 했고 오늘도 밀리고 있는데 지금 딱 매수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사실 바닥을 단기 바닥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네. 일단은 좀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어제 좀 상당히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도가 있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전환을 한다고 네.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매수권에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보게 되면 지금 2만원, 한 2만 500원부터 한 2만 1000원, 한 200원, 300원대까지 좀 매물대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나온 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돌파하는 것도 좀 1차적인 관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돌파하고 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2만원대 초반 정도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매수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맏형이다, 네,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네. 원전 관련 주 중에 최선호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건가요? 약간 네. 중소형주 중에서 네. 좀 봐야 될 것이 한 두 개 정도 눈에 보이고 있는데, 네. 약간 뭐 오르비텍, 뭐 우진 같은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뭐 계측기 관련돼서도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SMR 관련돼서도 네. 지금 이제 국가 정책을 좀 수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